안녕하세요, 셀린이에요. 이번 영상도 역시 이어서 에어아시아 X 면접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제가 블로그와 인스타도 있으니까요. 그 정보 보시고 블로그에서 또 인스타에서 더 많은 정보 더 빠르게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에어아시아 면접 과정이 약간 바뀌었다고 일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는 영어 테스트가 없었는데 우선 영어 테스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룹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그 장기자랑의 유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의 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룹 액티비티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캐도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얘기하는 CV 드랍을 에어아시아에서는 캐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그 이름에서처럼 면접 과정에 걸어갈 때좀 예쁘게 걸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첫 이미지이고 에어아시아의 느낌을 보시면 조금 더 액티비티하고 조금 더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면접을 했을 때는 새 면접 그새 그룹이 이렇게 책상을 세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저는 가운데 면접으로 들어갔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친구가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좀그 면접 보는 친구가 좀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나 봐요. 그때 면접관이 다시 걸어와, 다시 걸어와 이런 식으로 조금 쌀쌀맞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안 그래도 면접관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면접관이 되게 웃음기 없이 야, 너 다시 걸어와. 저쪽부터 다시 걸어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더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캐도크. 예쁘게 걸어가는 것부터 좀 중요시해서 그 부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두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등을 덮는 메리제인 슈즈를 신었었어요. 근데 막 국내 면접 같은 경우는 막 갑옷이 하나에도 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항사 같은 경우는 뭐 구두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리고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몸매 비율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갑옷이 있는 저는 키릴 11cm짜리 키릴을 신었었습니다. 근데 그 갑옷 있는 키를 가지고 잘 예쁘게 걸어가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몸에 비율이 좀안 좋다. 그러면 그런 메리제인으로 조금 이렇게 구두를 단단하게 내 발이랑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구두를 신으셔서 내 단점을 좀 보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면접관과의 거리는 약간 1.5m 정도가 되는데 면접관에게 걸어가서 CV를 드리겠죠. 근데 CV를 드릴 때도 조금 이 종이가 내 방향으로 오지 않고 그 상대방, 내 면접관 반대편에 서 있는 면접관한테 보기 쉽게 이렇게 종이를 드리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 너무 긴장을 하니까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CV 종이를 드릴 때 그분이 읽기 편한 방향으로 드리는 거는 뭐 기본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니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니치도 그냥 높이에 그냥 내가 닦는다고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에어아시아는 조금 보여지는 부분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니치도 조금 예쁘게 하시고 조금 더 미소도 더 많이 지으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니치를 그때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자세를 정말 제가 많이 한다는 거를 느꼈던 게 헬스트랙 다를 때, 헬스트랙 하나하나 다를 때마다 이걸 손을 뻗어서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예쁘다면 손님들한테도 더 인상 깊은 승무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시고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도크에서 저한테는
너 인비테이션 있니? 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만 2년 넘게 전에 면접을 봤었을 때죠. 한국에서 면접을 봤을 때 인비테이션 없이 온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돌려 보냈느냐? 아니요. 에어아시아는 그 열정을 정말 봐주기 때문에 사실은 에어아시아 면접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고 오래전에 에어아시아 X 타이 에어아시아가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면접을 보고 떨어졌었어요. 근데 면접 떨어지고 나서 너무 아쉬워서 옷까지 갈아입고 그 12드랍 줄을 서가지고 12드랍을 두 번 봤는데 사실 두 번 다 떨어졌는데 결국 떨어졌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날 정말 추위에 밖에서 덜덜 떨고 힘들었을지언정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외향사 면접이라는 게 언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악착같이 매달려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예전에 봤을 때 타이 에어아시아 봤을 때 그때 두 번 본 친구가 있었는데 그 두 번 본 친구가 하필 같은 면접관한테 두 번 본 거예요. 근데 그 면접관이 자기의 기억을 하더래요. 그래서 면접관이 그 친구한테 너 아까 보지 않았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당황을 했는데 아, 나 사실 에어아시아 X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기회가 너무 소중해서 다시 한번 서서 봤어. 그러면서 약간 어색하게 멋쩍게 웃으면서 넘어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캐노크에서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에어아시아는 지원자의 열정적인 모습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됐었던 분의 예시가 또 예전에 저희 토니 회장님이 한국에서 강연을 하셨을 때 그때 강연을 듣던 청중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예쁘게 하고 가셨겠죠. 근데 이제 토니에게 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게 있어. 그렇게 해서 갓을 선물, 우리 한국 전통 갓 있죠. 갓을 선물해 줬는데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에어아시아 보고 싶어서 너무 여러 번 봤는데 파이널에서 정말 여러 번 떨어졌다. 근데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을 바꾸면 에어아시아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그리고 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서 선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줬는데 강연 중에 토니가 그 갓을 딱 쓰더니 내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 줬던 친구 손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청중들의 신원이 딱 쏠리겠죠? 그 친구에게 에어아시아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에어아시아에 면접도 없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야 쟤 저런 식으로 합격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정말 조금 그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너무너무나 예뻐 보였고 그리고 약간 회사 자체도 토니 회장님 자체도 그렇게 약간 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과 이전의 노력들이 합쳐져서 그 자리를 가지게 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보여주되 그 최선이 나의 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봤을 때 객관적인 최선이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잔소리들이 많아졌는데 제 그 캐드크에서는 면접관이 그런 걸 물어봤어요. 너 몸무게 몇이야? 근데 사실 CV에 다 써있어요. 내 몸무게 몇인지. 근데 그게 정말로 내 몸무게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에어아시아에서는 좀 그런 당황시키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제가 들었던 좀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너 담배 피니? 이런 질문들을 되게 조금 표정이 무뚝뚝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질문을 확 받았을 때 면접자가 당황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에어아시아는 그런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고 얘가 어떻게 대처를 하나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갔는데 그냥 제가 나 55kg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면접관 리액션이 뭐야 얘 좀 무겁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당황을 하지 않으려고 미소를 조금 더 지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질문이 야 너 노래해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에어아시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액티비티 때 그 노래나 춤을 준비해 주시면은 그 액티비티에서 조금 더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면접 전날에 급하게 좀 준비를 해갔었어요. 춤은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픽미를 준비해갖고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노래를 시켰을 때 내가 한국어, 영어 당연히 해야 에어아시아 가겠죠. 근데 여기에 내가 중국까지 한다는 모습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중국어 노래를 준비를 해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거 나왔다 싶어서 나 중국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중국 노래 준비했어. 그 중국어 노래 제목은 루거 메이온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면접관이 다른 면접관이 갑자기 나 중국어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정말 당황을 해서 이러고 있었는데 다른 면접관이 또 이제 제 머리를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 머리 이거 벼머리 네가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때 마침 다른 대답할 게 생겨서 맞아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알았어 나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 노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됐어 시간 나면 들을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가 끝났습니다. 지금 당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노래를 준비해가지 않았다면 제가 거기에서 나 노래는 내가 다음번에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겠죠. 지금 제가 몇 번을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 준비된 모습, 당당한 모습 에어아시아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접 가기 전에 최소한 춤과 노래 정도는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어아시아 경향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요즘에는 캐도크가 CB드랍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에미레이트처럼 막 한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졌다고 해도 그냥 카타르 정도? 뭐 길어봤자 10분 정도의 파이널을 보시게 되니까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면접 봤던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너 롤모델이 뭐야? 롤모델이 누구야? 아니면은 너 전공 소개해볼래? 너 자기 소개해볼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CB드랍에서 내 모든 걸 다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만약에 내가 춤 노래 준비했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에어아시아 면접을 위해서 춤 노래 준비했는데 보여주고 가도 될까? 이렇게 조금 적극성을 자꾸 보여주면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면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인상을 주실 수 있는 방법 캐더크 갈때
그리고 계속 내가 미소를 짓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동영상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MH에서 동영상 촬영 면접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카메라를 전면에 두시고 카메라의 렌즈를 바라보고 연습을 하는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하다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면접장에 가서도 면접관 얼굴이 아니다 이건 카메라 렌즈다 내가 매일매일 하던 거다 이런 생각을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에서 보시고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상할 수 있어요. 내가 미소를 많이 짓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서 면접 준비하는 부분 이 가장 큰 면접 준비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면접 준비를 할 때 동영상을 많이 찍었었고 그때 당시에 동영상 흑역사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만약에 뭐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어아시아 첫 번째 방문 캐더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이렇게 정보들을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캐더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면접 준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룹 액티비티 앞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의 그룹 액티비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하기 잊지 않으셨죠? 이미 누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미소 연습 더 많이 하시고요. 더 밝은 미소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